안녕하세요. 김 박사의 와인레이입니다. 2023년 이마트의 상반기 와인 장터가 5월 18일 목요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의 와인 13종과 줄서기 고가 와인 14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와인은 프랑스 론 지방의 샤토 보셴이 만든 꽃디론 그랑 리저브 2020빈입니다. 가격은 17,8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샤토 보셴은 아비뇽의 북쪽 오랑주에 있는 와이너리로 이 베르나르 가문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포도밭을 구입해서 와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11대 후손인 베르나르 부부와 그리고 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론 지방의 뜨거운 기후에 적합한 그르나슈와 시라 그리고 무흐베드를 중심으로 5종의 품종이 블렌딩이 되었습니다. 그르나슈는 와인에 파워를 주고 시라는 과일 풍미와 우아함을 그리고 무르베드는 와인의 장기 숙성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와인의 복합미를 약간 더 가미하기 위해서 마르셀른과 까리네앙이 함께 블렌딩이 되었습니다. 검은 과일의 복합적인 풍미와 바닐라, 카카오, 또 다크 초콜릿과 또 스파이시한 향신료의 풍미가 좋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에서 생클레어가 만든 파이오니어 블락 소비뇽 블랑입니다. 가격은 19,800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은 밤과 낮에 기온차가 아주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포도의 생장기간이 아주 길고 그리고 우아하면서도 복합적인 풍미를 내는 소비뇽 블랑의 생산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생클레어는 말보로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비뇽 블랑을 재배한 와인 농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파이오니어 블락은 최초로 와인을 만들었던 그런 포도밭의 구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밝은 지푸라기 색상을 보이고 잔디와 신선한 풀향, 자몽이나 레몬, 그리고 사과와 허브향에 이어서 잘 익은 열대과일향까지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음은 남호주 쿠나와라에서 카투누기 만든 파운더스 블락 쉬라저 2019빈입니다. 가격은 19,8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카투누그는 호주 원주민의 말로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쿠나와라 지역은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분이나 칼슘 그리고 실리카 성분이 아주 많은데요. 따라서 여기서 생산되는 까베네 소비뇽이나 쉬라저가 아주 명품 와인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인 쿠나와라도 인동등고를 뜻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주 작물 재배하기 좋은 땅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흑자두나 레드베리, 그리고 산딸기와 바닐라, 초콜릿, 스파이시한 향신료의 풍미를 가진 미디엄 바디의 와인입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의 알타비스타가 만든 프리미엄 까베네 소비뇽 2020빈입니다. 가격은 19,8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알타비스타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풍광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발 1100m 고지에 펼쳐지는 포도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25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까베네 소비뇽과 그리고 말베고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 포도들은 최고의 테루아를 자랑하는 루안데쿠요와 또 우코벨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보랏빛이 감도는 짙은 자주색으로 잘 익은 딸기와 블랙체리 그리고 감초와 오크 그리고 바닐라의 향에 균형 잡힌 탄닌과 산미를 지닌 미디엄 바디의 와인입니다. 다음은 스페인의 페네데스 지역에서 보히가스가 만든 그랑 리저브 엑스트라 브리 까바입니다. 가격은 2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더운 계절에 샴페인 대신 2만원대에 마실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 바로 스페인의 까바 와인입니다. 이 스페인의 토착 품종으로 알려진 자렐로와 마카베오 그리고 파레아더를 블렌딩하고 한 10% 정도의 샤르도네가 블렌딩해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30개월 정도 병 내에서 앙금 숙성을 하기 때문에 샴페인과 같은 깊이와 구수함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브리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드라이한 뒷맛이 좋습니다. 주로 청사과와 서양배, 흰복숭아, 또 견과류와 미네랄 풍미가 좋은데요. 경쾌한 버블과 크리미한 질감이 뛰어납니다. 다음은 호주 투핸즈가 만든 엔젤쉐어 시라즈 와인입니다. 가격은 3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투핸즈 와인은 약 25년 전에 건설업을 하던 마이클 트랩트리와 또 회계사 출신인 리차드 민츠가 합작해서 만든 와이너리로 이 와인의 라벨에 보이는 두 개의 손은 바로 두 사람의 합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와인은 오크통에서 숙성될 때 1년에 2% 정도의 와인이 증발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 증발에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로 엔젤쉐어, 즉 천사의 몫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두와 블랙베리, 라벤더, 또 다크 초콜릿, 또 민트와 시나몬 같은 그런 복합적인 풍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탄닌과 균형 잡힌 그런 구조감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칠리의 와인명가 플라네테가 만든 샤르도네 2020빈입니다. 가격은 38,9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플라네테는 세계 와인 시장에서 시칠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와인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칠리 와인 협동조합의 대표였던 디에고 플라네타가 약 40년 전에 와이너리를 세우고 품질 좋은 샤르도네를 만들면서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살구나 파인애플, 멜론과 오렌지, 그리고 자몽과 버터, 또 바닐라 향이 어우러진 복합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샤르도네에 비해서도 다소 절제되면서도 우아한 풍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의 리오아 지역에서 보데가스 무가가 만든 리제르바 2018빈입니다. 가격은 해외 평균가와 비슷한 4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리오아 알타 지역에서 약 90년 전에 설립된 이 보데가스 무가는 주로 템프라니오 중심의 고급 와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레제르바 2018빈은 템프라니오 70%에 가르나차 20%, 나머지 10%는 마주엘라와 그라시오노가 블렌딩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오크 숙성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1년간의 병 숙성을 거쳤기 때문에 리제르바 등급이 되었습니다. 주로 블루베리나 야생딸기 같은 신선한 과일 향에 바닐라와 감초, 가죽, 그리고 초콜릿 같은 숙성 풍미를 가진 미디엄 바디 정도의 와인으로 실크 같은 탄닌과 또 길게 지속되는 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레 콜차고벨레에서 뷰마닌이 만든 뷰에이트 와인입니다. 가격은 48,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와인의 해외 평균가도 68,000원에 평점도 93점을 받은 와인이라 아주 우수한 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뷰마넨 와이너리는 약 90년 전에 미규엘 뷰가 칠레로 이민을 와서 시작이 되었고 그의 아들인 뷰마넨에 의해서 사업이 크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까베네 소비뇽과 말벡 중심의 와인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 와인은 100년 정도 된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까베네 소비뇽 65%, 말벡 23%, 그리고 까베네 프랑 12%가 블렌딩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 뷰에잇의 숫자 8은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를 의미하는 기호가 되는데요. 그만큼 이 와인의 영속성과 그리고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인은 붉은 베리류와 토바코나 오크, 숲속 바닥과 가죽, 그리고 바닐라의 풍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생동감을 주는 활기찬 탄닌의 질감과 또 산미의 조화,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피니쉬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오레곤주 윌라멧 밸리에서 조셉 드루잉이 만든 피르노아 2021빈입니다. 가격은 49,8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고뉴의 유명 생산자인 조셉 드루잉이 부르고뉴와 기후가 비슷한 이 오레곤의 던디힐 지역에 90헥타르의 포도밭을 확보하고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약 36년 전인데요. 이 피노누아는 프렌치 오크통에서 2년간 숙성된 다음 병숙성을 추가로 6개월 거치게 됩니다. 밝은 루비 색상을 보이면서 체리나 산딸기, 바닐라, 정향과 약간의 스모키한 풍미를 가진 오레곤의 피노누아로 가성비가 뛰어난 부르고뉴 스타일의 피노누아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델라모트 브리 샴페인으로 가격은 5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델라모트는 이 상파뉴 지방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된 샴페인 하우스로 약 260년 전에 랭스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의 샴페인은 델라모트를 포함한 몇 명의 초기 생산자들이 했던 그런 작업 방식과 또 노하우에 의해서 큰 발전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최고급 샴페인으로 알려진 샬롱의 자매회사가 되었고 또 로랑 페리에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샴페인에 비해서 샤르도네 비중이 약 55%로 좀 높은 편이고요. 35%의 피노누아와 10%의 피노모니어가 블렌딩이 되었습니다. 옅은 골드 색상의 감귤류와 레몬 껍질, 그리고 청사과와 벌꿀, 그리고 구운 견과류의 풍미를 지니고 크리미한 질감과 산뜻한 산미가 뛰어납니다. 다음은 스페인 리오아 지역에서 마르케스 데 리스칼이 만든 그란 레제르바 2015빈으로 가격은 6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르케스 데 리스칼은 리스칼의 후작이라는 의미로 스페인 왕으로부터 후작 자규를 받은 스페인 장군의 후손이 1858년 이 마르케스 데 리스칼이라고 하는 와이너리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 그랑 레제르바 2015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템프라니오 90%에 그라시아노 8% 또 마주엘라 2%가 블렌딩이 되었습니다. 이 와인은 오크 숙성 2년에 병 숙성을 3년 거치고 전체적으로 5년간 숙성되기 때문에 그란 레제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블랙체리나 바닐라, 발사믹, 가죽향, 그리고 담배잎과 향신료, 코코넛 같은 그런 복합적인 풍미가 어우러진 미디엄 바디의 와인입니다. 마지막 추천 와인은 세계적인 샴페인 하우스 떼땡즈가 만든 녹턴 시티라이트 넌 빈티지 와인입니다. 가격은 7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샴페인 하우스는 원래 1734년에 설립되었지만 약 90년 전에 피에르 떼땡즈가 새 주인이 되면서 떼땡즈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티에는 샴페인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마실 때는 8도 내지 10도 정도 차갑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샴페인은 샤르도네 40%에 피노누아와 피노뮤네가 약 60% 블렌딩이 돼서 아주 우아하면서도 경쾌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옅은 골드 색상을 보이면서 푸사가와 복숭아, 살구, 그리고 모과나 꿀, 또 아카시아의 풍미가 아주 뛰어나고 브리오슈와 구운 아몬드 같은 구수한 풍미에 크리미한 질감이 돋보입니다. 이 브리 스타일의 샴페인보다는 잔단감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약간 더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마트의 2023년 상반기 와인 장대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가성비 와인 13종을 소개드렸습니다. 이어서 줄서기 고가 와인 14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박사의 와인립이었습니다.